김전추 전 행정관입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봉투로 받았습니다. 서류봉투처럼? 예, 봉투에 담아주시면 제가... 네. 네. 우편봉투가 아니라 이렇게 뭐... 예, 노란 일반 이런 좀 조그만 거 서류봉투였던 것 같습니다. 저품 보내주실까요? 지금 먼저 하실까요? 아유, 그만 좀 괴롭혀. 네, 민전추 전 행정관 방금 전에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데 굉장히 표정이 어둡죠. 그럴 만한 게 어제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윤전추 전 행정관만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이제 실형이라기보다는 집행유예인데 징역형을 받았죠. 네. 징역형.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고요. 이제 사회봉사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160시간이 예. 나왔습니다. 지금 국정농단의 국회 그 청문회 불출석한 사람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강한 수준의 네. 형벌을 받았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형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집행유예도 선처받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기존의 어떤 판례들을 보면 그래도 엄단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예. 보이고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농단의 최측근으로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증언할 해야 될 무거운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출석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기 예. 때문에 유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재판을 받았잖아요. 청문회 안 나온 사람이 윤전추 전 행정관뿐만 아니니까.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도 있고요. 그런데 유독 혼자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법상식에 보면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똑같은 형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마다 양형 사유가 다르기 때문이죠. 윤전추 행정관은 그만큼 공직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감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것이 더 괘씸하다라는 어떤 재질의 차이도 있었을 예. 것이고 특히 김장자 씨, 우병우 장모 같은 경우는 워낙 고령인데다가 지병도 있고 뭐 스트레스에 기도 잘 안 들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이야기해서 벌금 1,000만 원으로 조금 더 선처를 받은 부분이고요. 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양형 사유로 중요한 것은 반성하고 있느냐, 국정농단에 얼마나 가담을 했고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이 얼마나 서로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형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무죄가 나오신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예, 뭐 예. 박상진 그 삼성 사장이나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왔는데 네. 이것은 그 청문회 증인 소환 절차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왜냐하면 불출석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려면 그 출석 요구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국회 의결 절차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소집 소환 요구가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에 불응해서 불출석한 것은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일부 무죄가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네. 윤전추 행정관 전 행정관이 사회봉사 명령 아까 160시간 얘기하셨잖아요. 사회봉사 활동 뭘 합니까 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껌 떼고 뭐 그건 본인이 그러니까 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배정되는 형식들이 많고요. 아. 그 중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의견을 얘기하면은 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보러 이제 청소라든가 그 어떤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 봉사도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고려해서 양형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무죄가 나오신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예, 예. 뭐 박상진 그 삼성전자 사장이나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왔는데 네. 이것은 그 청문회 증인 소환 절차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왜냐하면 불출석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려면 그 출석 요구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국회 의결 절차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소집 소환 요구가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에 불응해서 불출석한 것은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일부 무죄가 나온 사람 윤전추 전 행정관입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봉투로 받았습니다. 서류 봉투처럼? 예, 봉투에 담아주시면 제가 네. 네. 우편 봉투가 아니라 이렇게 뭐 예, 노란 일반 이런 좀 조그만 거 서류 봉투였던 것 같습니다. 저품 보내주실까요? 지금 먼저 하실까요? 아유, 그만 괴롭혀. 네, 윤전추 전 행정관 방금 전에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데 굉장히 표정이 어둡죠. 그럴 만한 게
어제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고가 있었고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증언을 해야 될 무거운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출석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기 예. 때문에 유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재판을 받았잖아요. 청문회 안 나온 사람이 윤전추 전 행정관뿐만 아니니까.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작 씨도 있고요. 근데 유독 혼자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법상식에 보면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똑같은 형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마다 양형 사유가 다르기 때문이죠. 윤 전 추 행정관은 그만큼 공직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감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것이 더 괘씸하다라는 어떤 재질의 차이도 있었을 예. 것이고 특히 김장자 씨, 우병우 장모 같은 경우는 워낙 고령인데다가 지병도 있고 뭐 스트레스에 기도 잘 안 들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양 양형 사유를 이야기해서 벌금 1,000만 원으로 조금 더 선처를 받은 부분이고요. 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양형 사유로 중요한 것은 반성하고 있느냐, 국정농단에 얼마나 가담을 했고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이 얼마나 서로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거든요. 근데 윤 전 추 전 행정관만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이제 실형이라기보다는 집행유예인데 징역형을 받았죠. 네, 징역형.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2년이고요. 이제 사회봉사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160시간이 예. 나왔습니다. 지금 국정농단의 국회 그 청문회 불출석한 사람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강한 수준의 네. 형벌을 받았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형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집행유예도 선처받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기존의 어떤 판례들을 보면 그래도 엄단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예. 보이고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농단의 최측근으로서